2018년 9월 23일에 로그. 9월 23일이구나. 9월 24일 내일이 이제 유엔 연설이 있는 날이다. 내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유엔 연설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니.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. 아 로그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찍어와가지고 옛날 찍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뭐 아무 생각 안 했다 그냥 내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. 뭐 안 떨린다면 뭐 당연히 뻥이고 의외로 근데 떨리는데 안 떨린다. 근데 이제 항상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더 떨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풀로 확정해서 계속 얘기할 그 연설문 자체가 이제 어제 밤 아니지 오늘 새벽 1시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. 시간도 계속 변경되고 그래서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만도 아니고 하면 된다 하면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계속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고 잘 할 건데 당연히 더 잘 하고 싶은 거고 아 거야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어떤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걸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걸 읽고 얘기하는 내 마음도 그걸 진심으로 감화해서 나를 스스로 좀 더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. 담담하게 그냥 오늘 공연이 있는데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제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좀 안 좋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오늘 공연 잘 끝내고 비행기로 날아가서 이제 4시간 정도 자고 그 다음 바로 해야 되는데 하.. 할 수 있어 뭐 많은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믿고 정말 좋은 걸 위해서 하게 된 거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서 그냥 나답게 잘 끝마치고 왔으면 좋겠고 이 연설의 내용이 영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우리 음악에도 더 힘이 생겼으면 좋겠고 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나 혹은 이런 거 영향을 받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.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 아닐까. 그래서 연설을 잘 한다기보다는 이걸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. 공연이 얼마 안 남았다. 지금 1시간 정도 남아서 오늘도 공연 잘 하고 와 컨디션이 어제 같지 않아서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잘 하고 그냥 나는 너를 믿으니까 힘냅시다. 화이팅! 김나주 화이팅! RM 화이팅! 로그 끝!